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돌아온 타보기만 할게요. 시즌2 시즌3인가? 아, 너무 안 찍어가지고 오늘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전설의 스포츠 루킹카 투스카니입니다. 요 차의 차주분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요 투스카니를 타고 있는 킵잇다운로우라는 데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킵잇다운로우 무슨 뜻인가요? 킵잇 유지하다, 다운로우 낮게, 겸손하다. 오, 차쟁이의 마인드로는 이제 차고를 좀 낮게 낮추자, 요건데 이제 의역을 하자면 이제 겸손해지자, 요런 뜻이라는 거죠. 어, 멋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뭐가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투스카니 2.0 베타 5단 수동인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의 투스카니는 아시다시피 느린데 시끄럽고 휘황찬란하고 약간 꼴보기 싫어, 그런 거를 약간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요 투스카니를 사와서 이렇게 리버리도 붙이고 이제 뭐 이것저것 만지는데, 제가 딱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배기 튜닝을 안 합니다. 어, 이 킵빗 다운로우에 딱 걸맞는 그런 추구하는 방향성인가요? 뭐 터보를 올려서 뭐 20G 받고 드래그 세팅 청룡 초파 해서 이러면은 제가 배기를 하겠는데, 그냥 순정 엔진에서는 배기를 해봤자 사람들 눈에는 차도 느린데 시끄럽기만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배기가 시끄러우면은 운전하면 피곤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98년생입니다 탔던 차 중에 젠쿱 한 대가 있었는데, 형님들이 갖다 준 중고배기를 갖다 꼈는데 좋았거든요. 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귀가 아프고, 본가가 부산이니까 부산 갔다 오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찬겨울에 부밍음 때문에 창문 다 열고 우우우우우 하니까 약간 정신 수련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 이후로는 지금 배기 튜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잡다한 튜닝으로는 휠이 워크 유로라인의 DH입니다. 우리 이제 흔히 말한 불판일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스카니에는 7J, 8J를 꼽는다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지금 요 세팅은 9J에 35, 뒤에는 10J 35 타이어를 둘두로 4018을 꼈습니다. 네, 앞은 이제 평범하게 이제 꼈다, 또 포인트죠. 차량 가액만큼 비싼 휠볼트. 이거 315 파워. 아, 제가 전에 일본에서 오토살롱에서 이제 한번 살짝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던 딱 고 스타일이죠. 그때는 488에 껴져 있지만 여기는 요 껴져 있다. 잠깐 소리가 조금 지금 이거 뭐죠 이거? 일반적인 차의 핸들 소리가 아닌데 이거? 그때 그 시절 현대자동차의 기술이다. 장난 아니야 진짜. 찰방찰방 거려. 경량화. 여기 이제 또 벌꿀 넘고 휠볼트가 할인을 안 하면 한 팩에 너트가 4개, 뿔이 4개 따로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총 5세트를 사게 되면 일단 40만원 넘어갑니다. 오, 비싸다. 네, 투스카니 차량 가격이 43만원입니다 휠볼트 임팩으로 쪼사다가 야마가 나거나 기스가 났다, 얘는 전손입니다. 맞네, 전손이네. 야, 근데 이 휠은 어디서 구했어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아시죠 여러분들? 워크 18인치 30만원에 나왔어요. 뛰어가서 샀죠. 휠캡도 있는데 드릴게요 했는데, 휠캡이 야마가 다 나서 안 들어가서, 보시면 멀티 4홀 5홀이거든요 아, 그러네, 멀티네 이거? 그냥 끼면은 황공포증을 유발할 정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일부러 316 파워 너트를 꼽은 게, 보시면 구멍이 여기도 보시면 겹쳐서 이렇게 나 있잖아요. 멀티로 이제 4홀 5홀 다 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여기를 싹 덮어서 가린다는 거잖아. 요즘에 휠캡이 너무 비싸요. 휠캡 4짝 다 하면은 40, 60이. 그럼 지금 이 차에서 요 휠이랑 휠볼트만 해가지고 차량 가액을 넘어섰다, 이미 넘어섰다. 사실상 뭐 여기를 끌든 문을 끌든 전손이긴 한데, 단산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폐차장 가서 문짝을 살려고 해도 없어요. 재고가 없고 펜단은 앞펜단만 한데, 여기를 끓는 순간 보험사 담당자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갖고 제발 원복하게 해주세요 해서 어떻게 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식이지? 01년식입니다 01년식이면 처음 나왔을 때 아니야? 생산 넘버가 967번입니다 초창기 모델. 우와, 투스카니가 2001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딱 그때 모델인 거면은, 와, 지금 벌써 23년이 지난 모델입니다. 아,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또 일본에 다녀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오래된 올드카들을 이제 튜닝해서 타고 다니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차들은 뭐 30년, 40년, 막 심하면 막 50년, 60년 된 차들이 있는데, 다 이제 부품이 이제 뭐 물론 어렵겠지만 원활하게 이제 나와서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걱정 없이. 근데 우리 투스카니는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폐차장에서도 못 구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사실 국내 이제 튜닝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모델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차인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약간 상태가 당장 갈아야 될까진 아닌데 예방 정비로 교체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모비스 부품 검색하면서 찾아봤는데 재고가 없대요. 전국에 폐차장에서 뜯었을까 했는데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같이 안전과 직결된 거는 중고 쓰면 너 뒤진다. 쏘지 마라. 천천히 댕겨라. 안전운전하면서 경기운전하면서 안 타고 있어요 차를. 좀 오래 갖고 가고 싶어요. 얘는 평생 갖고 가고 싶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이제 가슴 아픈 이제 구석이 좀 있는데 아 이거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리려고 사실 데카를 한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식을 잡을 수는 없나요? 잡는 법을 들었거든요. 클럽 투스카니에서 투스카니의 C필러를 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용접을 해서 이제 갖다 붙였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나오는 쇠판을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캐릭터 라인을 만들고 용접을 하고 방청을 딱 하면은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투스카니 갖다 자르는 것보다는 망치로 요걸 만들어야 되니까 캐릭터 라인을 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샵에서 많이 실한다 하더라고요. 녹이 한 이만큼 올라가면은 그때 해보려고요. 지금은 약간 투스카니 개 어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녹은 아직 애교입니다.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좀 있으실까요? 나머지는 차를 타보셔야 돼요. 아 차를 타야 된다. 그때 그 시절 내가 좀 투스카니 탔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타면서 이 한 60km 가는데 한 120km 가는 이 느낌과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짜릿함, 네, 이거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투스카니 여러분, 아, 썩다리 투스카니 이거 왜 타냐 이러지 마시고 진짜 장난감으로 100만원짜리 한 갖고 와서 타보세요. 진짜로 진짜 재밌어요. 사람들이 투카투카투카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타러 가보도록 하시죠. Let's go, let's go. 회장님, let's go, let's go. 오케이. 자, 아 여러분 여기 투스카니. 자, 제가 투스카니를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차가 엄청 낮습니다. 진짜 낮아요. 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그때 그 시절 튜닝. 그죠. 그때 그 시절 튜닝. 아, 진짜 뭐 하이 테크놀로지 같지만 그냥 키 잘라서 붙이면. 그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투스카니가 GL인가? 트림 중에 GL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미리 튜닝할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옵션들을 다 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크도 완전 싸구려 데크가 들어가고 뭐 휠도 진짜 깡통휠 같은 거 들어가고 그것들은 이제 어차피 차주가 사가면은 교체할 거니까 그래서 그때 가격이 엄청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 다른 트림 비해서 그 정도로 이제 현대도 튜닝이라는 문화에 좀 신경 썼었다. 아 이런 낭만이 있었다니까 현대도. 아 근데 이거 괜찮나요? 이거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달랑달랑 거리는데 그 애가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아 어이 깜짝이야. 야 이거 되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는구나. 어 야 근데 지금 엉따가 지금 엉덩이 따뜻따뜻한 게 이게 있네. 엉따가 형님 자리는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에 거꾸로 껴갖고. 아 진짜 거꾸로 꼈어.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어가 멀어요. 오다인 너무 멀어갖고 얘를 달았어요. 어댑터를 달았는데 어댑터 높아져갖고 더 멀어진 느낌. 쇼시프터가 아니야 이제 롱시프터가 됐죠. 어 아찔한 승차감. 야 그럼 지금 여기 차는 오우 차는 전차주분이 신차 출고로 내려서. 아 진짜? 그럼 1인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와 그럼 진짜 엄청난 차를 산 거였네. 이런 걸 말했어야지 이걸 왜 이제 말해. 투스카니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변경일은 한 10회 이상 나오거든요. 소유자 변경일에가 남바 바꿀 때 한 번 있더라고요. 자기 동생한테 넘겼다 자기한테 다시 넘겨서 신 번호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그 번호판까지 녹번호로 유지됐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아! 이거 괜찮은 거야? 아 괜찮아요. 아니 이게 보통 요즘에 이제 간섭이 나면은 철판에 긁힐 때 이제 좀 묵직하게 슥 하고 소리가 나는데 얘는 철판이 얇으니까 아주 가볍게 썰리는 것 마냥 그렇게 소리가 나네. 근데 타이어가 썰리진 않아요. 진짜로 이 말린 부분이랑 휀대랑 비벼진 소리예요. 아 근데 너무 소리가 살벌하다. 이 투스카니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재밌는 거는 얘가 전자식 스로틀이 아니라 케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밟으면은 이 흡기가 바로 빠른 소리와 바로 리스폰스가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밟고 싶을 때 나가지고 젠컵은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는 멍때리거든요. 이거 그게 너무 답답했었는데 확실히 가볍고 핸들링 하는 맛도 재밌고. 사실 투스카니가 앞에가 이제 워낙에 무겁다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좀 불리하다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투스카니 한 20년 타신 사장님들한테 그 얘기하면은 딱 한마디예요. 이 간튜닝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냥 억지로 잡아 돌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 탄다고. 그 산신령들 몇 분 계시잖아요. 달린 거 하나도 없는 투스카니 티비론 타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빨라요. 오 낮아 손잡이 꽂아. 손잡이 잡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부셔버리셨네. 다시 못 붙여? 끼워 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좋아
오, 살벌했습니다. 나 진짜 낭만 투숙하니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거예요. 실내 뭐 달려있고. 나는 이 실내가 의외로 엄청 깨끗해가지고, 사실 투숙하니는 튜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차가 없거든요. 깔끔한 차도 없고. 아 일단 너 일단 미국 트럭 영상 보면은 그치 그치 맞아. 유로트럭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이거 진짜 길다. 일단 놓고 좌우로 흔들려요. 그러네. 아 진짜 감성 넘칩니다 여러분. 이랬었던 시절이 있었다. 오 그 아까 말을 해준 밟자마자 이제 반응이 오는 그 빠른 빠릿한 그 리스폰스가 느껴진다. 오 진짜 오 대박. 그리고 이 차의 묘미 7000rpm까지 돌아갑니다. 7000rpm 순정 베타 6000rpm 컷이거든요. 7000까지 돌아갔네. 7000 찍으면은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재밌어. 이걸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 빨리 베타 타서 아무거나 해서 7000rpm 돌려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잠깐 탔는데 그 맛있네. 아니 이게 사실 막 엄청 뭐 튜닝이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이캠 이거 조금 들어가 있고 뭐 배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스만 좀 이렇게 단단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셀을 조금만 밟고 지금 운전 한 1분 했나? 근데도 되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건 좀 좋은 것 같은데. 심각하다 이거. 롱롱 시프터야. 베리 롱 시프터. 이거 진짜 너무 길어. 그래도 내가 몇 단넣은지 까먹진 않아요. 그치 그치 그치. 확실히 옛날에 이제 현대차의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 조악한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명에 좀 지장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근데 그게 사실 요즘 차에는 아무리 해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F430 페라리를 탔을 때도 느꼈던 게, 저는 그거를 타기 전까지는 아 이 차는 타면은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진짜 재밌고 럭셔리하고 멋있고 막 그런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진짜 개망난이었어 진짜 그 차는. 근데 그런 느낌을 여기서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와일드한 느낌, 좀 정돈되지 않은. 근데 그게 또 운전을 하면은 그게 맛이고 재미로 느껴지거든요. 그거 진짜 잠깐만 운전했는데도 딱 그 느낌이 나요. 옛날 차를 타시는 분들의 감성은 그걸 잊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오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전자식이에요.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감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아무리 막 똑똑하고 재밌게 달려주는 건 맞지만 그게 감성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 타가지고 좀 흥분했어요. 재밌는데? 야, 이 밟아도 소리는 큰데 나가지 않는 이 느낌. 얼마나 좋아. 안전한 차다. 지금 진동이랑 소리만 들으면 한 120km. 아, 그치, 그치. 아니, 살짝 이게 3,500 이상 넘어가면 얘가 좀 소리가 많이 커지거든요. 그럼 살짝 좀, 내 차도 아닌데 좀, 좀, 발을 떼게 돼요. 아! 조심, 조심! 아하! 오빠 좀 신난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잖아. 지금 이거, 여러분, 4,000이에요, 4,000. 4,000인데 거의 막 8,000 돌리고 있는 것처럼. 아! 무서워. 오! 오! 아, 느낌 있다. 아, 역시 베타는 이 맛이지. 딱 이 소리가 나야 돼요. 걸레 짜듯이 막 기어짜. 진짜 이 베타의 그 소리가 있거든요. 아, 좋다. 아직까지 이제 베타의 맛을 못 잊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 발 끝에서 느껴지는 엔진 필링. 오늘 좀 엔진이 아프네 하면은 악셀이 떨리거든요. 나 아프구나. 케이블이 좀 녹이 섞였네? 좀 걸리는구나. 차랑 교감할 수 있어요. 약간 대화하는 것 같아요. 7000 찍을 때 할 때 미안해 하고 써야 되고. 미안해. 아, 진짜 밟을 때마다 이게. 밟으면 밟는 대로 이제 왕왕 하니까. 아우, 좋아. 안마의자 앉아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기차만 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재밌성.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를 더 바꾸거나, 뭐 그런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녹을 잡고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아는 형님이 미션 수업을 하셨는데, 아반떼 스포츠 6단 미션 수업을 하셨대요. 여기에다가? 그거 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타 하면 터보 아닙니까? 터보도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요즘에 뭐 베렌터빈이 매우 싸게 저기 어디야 용인에 가면 싸게 판매를 하신다고 상담을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 자연스럽게 맛을 또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죠. 지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얘부터 좀 어떻게 좀. 아 네 정말 간만에 맨날 제만 타고 다니다가 제가 이 감성을 너무 이제 오랜만에 느껴보니까 간만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의 튜닝의 이런 역사에 있어서 절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차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대차게 까이고 차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스포츠카라고 하는데 이게 스포츠카냐 뭐 이런 말도 많았지만, 그때 이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우리한테도 그리고 우리 윗세대 분들한테도 많은 추억이 남겨져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이제 98년생인데
이 친구 되게 이제 박학다식하 하거든요. 이런 차 쪽에 있어서 튜닝 문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요 차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개성대로 잘 꾸미고 있는 거 보니까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요 차를 가지고, 요게 또 1인 소유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이제 간직해 가지고 더 멋있는 투쑥하니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아 맞다, 그 얘기는 안 했네. 오케이. 여러분들, 저희 벨티 영상에서 안 보신 지 좀 오래되셨죠? 곧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벨티가 오는 그날에 부산에서 카밋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2월 2일에 딱 도착하는 걸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착하는데 사실 도착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착하면은 뭐 통관도 받아야 되고 뭐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오전에 올지 오후에 올지도 몰라요. 오전에 오면 그날 뺄 수도 있을 텐데 오후에 오면 못 빼는 거지. 근데 또 심지어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분들도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시간을.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확한 날짜를 제가 정하게 될 거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바! 용바!